지금 12명 중에서 6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. 중간에 5번 파티가 사실은 킬링 포인트잖아요. 예, 예. 거기는 지금 아예 희승이로 결정이 완전히 된 건가요? 맞습니다. 정원 군이 하고 있었는데. 5번도 중요합니다. 제가 중간 점검 때 뭔가 그 파트에 아쉬움이 저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파트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희승 군이 그 파트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. 봤을 때 희승이 좋았던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그냥 춤을 잘 춰서 같은 동작을 해도 쟤는 저런 멋이 나오는구나.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. 불을 맞대면서 좀 생각해야 돼. 사실 근데 뭔가 불타오르네에서 희승이가 그 카리스마를 살짝 보여준 적이 있고. 전해줄게. 그래서 이게 그 임팩트를 딱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카리스마가 희승이가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. 희승이가 하면 그 솔로 파트에서 조금 더 카리스마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.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. 내 생각에는 희승이가 지금 파트보다 본 파트 하면 팀 점수가 약간 올릴 것 같아. 희승 생각은 어때? 제가 막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정원이는 어떤 것 같아? 일단은 연습해보고 희승이 형이랑 같이 의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희승이 형이 5번으로 간다면 더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피드백이어서 우리가 진짜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었어요. 근데 제가 2번으로 교체돼도 약간 그 표정이 제대로 안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. 어쨌든 바꾸든 아니든 너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걸 좀 더 부담이 있는 위치에서 하는 거랑 조금 부담이 덜한 위치에서 하는 거랑 그 차이인 것 같아. 너가 그걸 이길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. 약간 그래도 표정 같은 건 사실 그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누가 반주자가 되면 의사님이 3명 걸리신 네.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. 어떻게 알림 정원?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그거 형이 따라줄게. 그러면은 2번을 제가 하겠습니다. 애매하게 할 바에는 좀 진짜 확실히 해서 한다는 거랑 저도 2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해보자. 네. 따다다다다. 그럼 다시 앞으로 숙제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5번에 희승이 형이 더 잘한 다음에 제가 2번을 더 잘하는 그것도 진짜 베스트인 거죠. 진짜 그거 하지 마요, 제발. 팀워크가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팀을 위한 게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.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진행됩니다. 같이 가도 조용하게 당당히 신고 나왔는데 신발은 어디다 뒀어요? 아 맞다, 신발. 신발 갖고 와야 돼? 빨리 갖고 와요. 조용하게 당당히 신고 나왔어. 오늘은 언제 와도 왜 이렇게 없고 모두의 점수 표정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과하지도 않고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부족하지도 않고 맞아요.